엔딩이나 이게 해피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괴물도 죽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정말 이렇게 외롭게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그 캐릭터였어요. 그렇죠.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본이 안 가지고 그날 대본 리딩을 너무나 엉망으로 했어요. 진짜 너무 못했어요.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눈을 감고 칠강구에서 그 혜준이를 떠올려 보래요. 눈을 감고 떠올리는데 제가 그 헬리 데크에 비에 막 젖어서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떠올려지더라고요. 신기하게도 비에 막 젖어서 피도 흘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난 특별히 질문 안 했다. 저는 가만히 있었어. 난 가만히 있었어. 나는 칠광구 얘기만 했을 뿐이야. 어쩔 수 없는 그 연기자들의 아픔이라고 그래요. 그거 같아. 그때 심리 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게 지금 막 생각이 나서 그냥 울컥한 거지. 아, 네. 그치? 그때 그 상황. 헬리데크에서 혜준이가 혼자 쓰러져 있고 그래서 그 쓰러져 있는 혜준이한테 뭐라고 이렇게 좀 말을 걸었어요? 아니면 제가 일으켜 세워서 너무나 고생했고 잘했어 뭐 이렇게 토닥여 줬구나. 칠광구라는 영화가 사실 제 혼자 여자 힘으로 그 액션을 끌어나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바이크를 타잖아요. 매일 기도하고 내렸어요. 벤에서 오늘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. 그러니까 엄청 겁이 많은데 좋아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착각할 정도로 못 느꼈었나 봐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. 그리고 서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뭐냐면 아 너무 힘들어요. 뭐 아 어디 아야야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멜로고 연약한 캐릭터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 난 혜준이고 여전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. 이 몸 자체가 투정도 안 되고 사고 안 나게 타게 해주세요. 그래서 진짜 이 약 물고 했는데 영화가 끝났는데도 아무에게도 이렇게 아 고생했지 뭐 무서웠지.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혜준이도 그 영화에서 너무나 지쳐 쓰러져 있는데 하지원도 너무 그 칠광구에서 그 하지원 씨는 작품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데 힘든 과정들 그게 우울증, 조울증 올 수 있는 걸 사실은 겪었어요. 근데 이 심리치료 얘기를 들으니까 와, 그 여배우로서 우리는 칭찬만 했지 오토바이 타기 전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아,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막 갑자기 칭찬했던 게 미안해지고 앞으로 칭찬 안 할게요. 멜로 하려고. 아, 그래서 멜로 하고 싶다는 얘기 했었구나. 네. 사실 저렇게 눈물 흘린 거는 뭐 그때 그 감정이 입대서 눈물도 흘렸지만 또 너무 이렇게 질문하고 무섭게 쳐다보니까
형, 앞으로 선글라스 끼고 할까요?